안녕하세요, 사쿠야 짱입니다. 오늘은 지금 제가 쓰고 있는 309 GTX 30 아, 지포스 3090을 MV 링크란 거를 3슬롯짜리로 바꾸려고 하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주문해서 온요 3슬롯짜리가 있는데요. 근데 이게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게 쿼드로라고 써져 있는데, 원래는 쿼드로, 여기 보면은 쿼드로 A5000부터 RTX A6000에 쓰이는 부품인데요. 지금 3000, 이 그래픽카드 3090도 똑같이 암페어로다가 만들어진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요 슬롯 3개 짜리 쓰면은 똑같이 SLI가 돼가지고 NVLink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사기는 이게 엄청 늦게 나왔어요. 그냥 저번 2080 때는 3슬롯짜리가 4슬롯짜리가 동시에 빠르게 나왔는데, 이 3슬롯짜리 하나 나오는 데한 몇, 한 진짜 몇 개월을 걸려서 나왔거든요. 그리고 또 완벽한 3090짜리가 아니고 RTX A6000을 내놓으면서 같이 내놓은 거라서, 이게 처음에는 빨리 나온다 했는데 갈수록 느려지다가 8월 중 거의 중후반대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사서 가만히 있다가 이제 좀 시간이 돼가지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픽카드를 보면은 여기 NVLink가 있는데요. 한번 뽑아볼까요? 보시면은 요렇게 돼 있고요. A6000 거를 떼어보면은 정품 카드가 들어있고, 이것도 비닐로 감싸져 있거든요. 잠시만요. 카메라 좀 거치하고 해서 보겠습니다. 이게 RTX A6000용 3슬롯짜리인데요. 엄청 심플하죠? 생기세가. 생기세는 딱 요렇게만 생겼고, 옛날 2080하고는 슬롯이 틀려가지고, 2080 때는 살짝 옆으로 더가 있었는데, RTX 3090은 거의 이렇게 반반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랑 비교해보면은, 일단 크기가 제일 중요한 게, 4슬롯짜리는 여기야 끝에서 끝까지 거리가 80mm이고요. 3슬롯짜리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60mm예요. 그러니까 20mm 차이가 나는 건데요. 보면은 RTX 6000짜리가 옆으로도 좀더 크고, 가운데랑은 좀, 딱 가운데 아니네요. 살짝 옆으로 밀려나 있어서 끼어질려나? 원래 딱 맞아야지 딱 껴지거든요. 한 5mm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일단 컴퓨터에 달고 그 다음에 테스트 해가지고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꽉안 껴진다고 해가지고 꽉 끼어져야지만 SLI를 인식해가지고 NVLink가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컴퓨터에 장착하고 어떻게 됐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보여드릴 게 있어서 찍는데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반번에 나눠져 있는데, 끼려고 보니까는 길이가 딱 맞더라고요. 이게 지금 반대로 돼 있어서 그런데, 이렇게 보면 반대로 뒤집으면 딱 맞고요. 안 뒤집으면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한번 뒤집어서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끼면 딱 들어가거든요. 눌러서 완벽히 딱 끼면은 보시면 딱다 들어왔죠. 당긴 거 없이. 요거 딱 들어갔기 때문에 진행하는 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생김새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3슬롯 타면은 아슬아슬하게 하고 공간이 엄청 모자르긴 하지만은,
삼술 되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 되는 상황이라서요. 일단 이렇게 장착을 마치고 이제 컴퓨터에 연결 장착해서 다시 마저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컴퓨터에 장착을 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연결돼 있는데 살짝 유격이 있어요. 그래서 위에는 딱 맞는데 아래에서 살짝 튀어나와 가지고 엠브이링크가 지금 제대로 안 되는 상태거든요. 보시면은 컴퓨터 화면 보시면은 원래는 이렇게 나오지 말고 SLI 구성으로 다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나와가지고 안된 상태. 이거는 만약에 같은 그래픽 카드가 아니면은 잘안 맞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컴퓨터에서 떼어주고 그리고 라이자 케이블로 갖다가 색 슬롯을 해가지고 껴주는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요쪽은 그냥 바로 되는데 요쪽은 아래 튀어나 요아 아까 안 보였는데 보시면은 밑에 보시면은 요쪽은 기가바이트 거는 여기 슬림해가지고 가릴 게 없는데 위쪽에 거는 게이머드 건데 요쪽 쿨러 때문에 겹쳐가지고 살짝 뜨기 때문에 제대로 된 엠브이링크 안 되거든요. 천상 결국에 다시 다 뜯어가지고 그냥 일반 라이저 케이블에 물려가지고 테스트하는 것밖에 없겠네요. 지금 그러면 다시 뜯고서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저 찍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요렇게 잘 끼워져 있고요. 요거 튀어나온 것 때문에 못 껴진 것 때문에 아까 잘안 됐었거든요. 이제 화면을 보시면은 보이시죠? SLI 서라운드 피직스 구성 제대로 잘 작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까는 말씀드렸다시피 살짝 유격이 생겨가지고 살짝 공중을 뜨는 바람에 꽉 연결이 안 돼가지고 SLI 이 옵션이 안 나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처럼 3090으로다가 3슬롯 하실 분들은 그래픽 카드 크기 보고 똑같으면 상관없지만 틀리면 저처럼 살짝 바꿔야 되기 때문에 꼭 주의하시면서 다루시면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PC에서 연결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그래픽 카드 끝에 보면은 철 달린 부분인데 그게 제대로 메인보드하고 꽉 맞지 않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라이저 캡을 써가지고 연결해 놨거든요. 근데 쓰리슬로 좋긴 한데 보시다시피 요 가위에 공간이 없어가지고 만약 열 받거나 하면은 팬은 돌아가는데 공기가 제대로 흡입이 안 되니까는 제대로 열이 식지 않겠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 그냥 3슬롯만 테스트한 거고요. 이게 이거 끝나면 다시 4슬롯을 해놓고 달거다 달고 다시 바꾸려고 합니다. 이상 이렇게 해서 3090 3슬롯 테스트를 마치고요. 요거는 지금 국내 요 우리 3슬롯은 국내에서 현재 팔고 인터넷에서 팔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보다 싸요. 해외는 300 얼마 달러 받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22만 원 받더라고요. 훨씬 싸죠. 택배비하고 뭐 세금하고 치면은 우리나라에서 사는 게더 이득이니까 꼭 우리나라 인터넷에서 구매하시고요. 만약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코멘트나 제 블로그에 달아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쿠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